나랑 밥 먹을 사람 구함. MBTI 이장착. 미치겠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눈동자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너무해. 안 돌아가요 머리가. 그래서 저는 발표해야 되는데 뭐죠? 아 날씨 너무 좋다. 오늘은 제가 기대하던 학식을 먹는 날이에요. 난 학식에 대한 로망이 있어. 어? 학식 확실해요? 네. 아니에요? 네, 철영 씨가 이상한 친구를 사주셨다. 밥이야. 선배님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이러면은 날 기다리고 있겠다. 네, 현타? 그쵸? 철영 씨가 이제 혼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네. 이미 섭외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저분 아니에요? 맞죠? 맞으시죠? 아니에요? 1학년이세요? 1학년이요? 1학년이시죠? Nope.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넓은 곳에서 1학년을 어떻게 찾아요? 애타하세요. Every time. 나랑 밥 먹을 사람 구함. 이거 해야겠다. 글 올라오는 곳 아니에요? 맞죠? 근데요, 글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진짜 약하긴 한데. 밥 먹을 1학년 구함. 밥 사드릴게요. 1학년 선착순 한 명. MBTI E. MBTI E.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건 또 뭐야라고. 이건 또 뭐야라. 아 나 지금 충격적이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나야. 혹시 글 새로 써도 돼요? 약간 요즘 애들처럼 써야겠다. 학식 같이 드실 분. 제가 사드림 쪽지 주셈. 학식 먹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 앞에서 잡아야겠다. 고구마 마탕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 고구마 마탕 진짜 좋아하는데. 잠깐만 이거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 어, 댓글 네 개나 달렸어. 바로 갑니다. 어서 와요. 식권을 사들고 기다려야겠다. 그래 저 글은 삭제해버려야지. 아무도 안 오더니 갑자기 설레. 설레. 저 친구인가? 아, 저 친구인가? 어. 빈말한 거면 어떡하지? 나만 진심이 없고 막. 애기 입맛이라서 확실히 안 먹는 아프다. 오늘 고구마 마탕인데. 오늘 고구마 마탕인데. 고구마 마탕 많이. 어디 앉아요? 확실하다. 학식 같이 드실 분 제가 사드림 아 너무 애타 안 봐. 애타 보고 온 거야. 애타 보고 온 거야. 내가 밥 사주는 거야 나한테. 나 울 뻔했어? 울 뻔했니? 어제 무슨 스케줄이 있었니? 야, 3일 동안 뮤비 찍고 왔어. 어제 사실 중앙총회에 있었어. 술 마시지? 응. 근데 왜? 왜? 술 왜 마시냐고? 중앙 파티를 왜 하는 거야? 중앙 파티? 우리 이제 한 학기 동안 고생했다고. 고생했으니까 마시자 이런 거지. 주종이 뭐였어? 응? 주종이 뭐였어? 소주? 응, 소주. 태령이 좋아하는 술은 뭐야? 와인이나 위스키. 오! 와인 마신 여자야? 한번 들어가 봐, 동아리. 선배님 잘 먹었습니다. 오야. 나 진짜 깨끗하게 먹었지? 엄마! 아니 여보야 왜 비둘기가 여기서 나와. 어? 뭐야?
이곳은 이제 고려대학교 뇌영상센터이고요. 심리학과에서는 이곳에서 다양한 인지 기능의 신경학적 기재를 이해하는 실험들을 하는 장소입니다. 채령 씨는 오늘 뇌 사진을 여기서 찍어보고. 네. 드라마에서 보던 것 같아요. 채령 씨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촬영 시작할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제 뇌예요? 네. 신기하죠?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쪽에서부터 바라본다고 해서 내측 전전두피질이라고 해요. 뇌 섬역 영역이라고 해요. 여기는 고통이나 혐오스러운 자극 이런 거에 반응하는 방금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게 될 거예요. 제가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5분 동안 공부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안 돌아가요, 머리가. MRI에서도 보였을걸요? 안 돌아가는 거. 뇌 섬엽이 지금 계속 반응하고 있어요. 고통, 혐오스러움, 불공정, 활성화됐어요. 공부가 하기 싫은가 봐요. 그냥 저는 가수 하고 싶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금 외워왔는데. 네. 아, 이거 저 알아요. 뇌 섬엽이 지금 계속 반응하고 있어요. 제가. 일단 저희가 뇌에 대한 걸 하고 있으니까 그죠.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영역. 그러니까요. 뇌 섬엽. 맞아요. 동아리가 진짜 많다고 들었거든요. 100개 넘는다고 들었어요. 너무 좋다. MBTI E 장착. 이게 동아리예요? 근데 한 번도 모르겠는데? 백구회, 족구, 호우회. 내 주름 관심 없어요. 저 주름이 싫어요, 그냥. 돌빛? 돌빛. 뭔가 그 천연 빨래? 천연 빨래? 아, 천연 빨래를 천연 염색. 저는 가수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돼? 나 길친데. 아마추어 축구. 멋있다. 나 돌빛이 너무 궁금한데 천연염색인데 이거?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왔어요. 신발 벗으시대요! 신발 벗으시대요! 여기 신발 벗으러 써 있잖아요, 감독님! 여기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영화제작 동아리. 진짜요? 진짜요? 아, 제가 추측한 거랑 다른 동아리는. 천연 염색인데, 이거?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 아, 안녕하세요. 공부한대요. 뇌과학했네. 소리가 들리는데. 와, 와, 저 진짜 좋아하는데. 흥을 깨는 것 같아서 제가. 최고. 아 이거 꺾고 연주하고 계셨어요? 네, 저 친구 같아서. 어. 좀 근데 더러운데.
진짜 친구 없으신가 봐요. 저 드럼 조금 배워도 돼요? 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치면 no. 혼나요, 여기서는. 아, 진짜요? 혹시 재즈 노래 중에 아는 노래 있으시죠? 박진영 선배님의 스윙 베이비요. 그거는 뭔가 재즈 맞긴 한데 재즈 맞아. 너무 한국 댄스곡 느낌이라. 원, 투, 쓰리, 네,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네어를 치고 싶을 때 치면 되는데 원, 그리고 영.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와인 냄새 왜 까지 나? 와인 먹긴 해야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와인 좋아하세요? 네. 와인 마신 여자야? 저희는 이제 고려대학교 중앙 와인 동아리 KU 소믈리에고요.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브링 유어 온 버틀이라고 각자 좋아하는 와인을 가져와서 나누고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 와인 자주 드세요? 요즘 하이볼이 맛있더라고. 드셔보신 것 중에 기억 남는? 제가 먹어본 와인 중에 제일 비싼 와인이 PD님께서 사주신 와인인데. 여기 아 박진영 PD님. 너무 맛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이름이 어떻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PD님께서 아마 못 사 먹을 거라 너무 비싸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노천 5층에. 최대한부터 샤도네이라고 먹어보면은 빵 맛이랑 버터 맛이 살짝 나요. 딱 마셔보시면 버터리한 향이 좀 나실 거예요. 아니, 먹고 나서 나요. 냄새가 되게 꿀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 난다고 해도 못 맞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알려주고 맞으면 첫 맛에 딱 맛이 난다. 오! 저희가 혀수저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뭐 소개팅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와인을 마실 때는 레드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파래져서요? 네, 맞아요. 잘 알리시네. 물을 계속 마셔줘야 돼요. 아시는구나. 저희 다음 레드로 넘어갈까요? 여기다 다 부르시면 돼요. 머리 감아 아까워.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아까우시대. 아까워. 술자리 약간 좋아하는 유형 있으세요? 저 집에서 혼자 마셔요. 혼술. 좀 꿀꿀한 날이라던가 아니면은 샤워하고 나는데 너무 갈증이 난다고. 그럼 따로 주사가 없으세요? 아, 전 주사가 아예 없었는데 생겼어요. 어떤 게 혹시? 그렇게 울어요. 아니면 막 웃거나 창문 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거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여기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대학교 하면은 아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술. 아 그래서 세령이가 좋아하는 게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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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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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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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거 썰이 원은 알아요. 역고 나차의 썰이 원. 방향은? 어느 쪽으로? 방향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처음에 귀엽게 해야 돼. 왜 귀엽게? 난 아무 안 귀엽고 깜찍하게 썰이 원했으니까. 1! 1! 아 귀여워!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다. 처음만 하는 거 아니야? 처음만 귀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애썼다. 애썼다. 오늘 내가 애썼다. 이런 거는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뭐야 이게?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딸기. 딸기, 당근. 딸기, 당근, 수박.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학번이세요? 저 21학번이에요. 아. 22학번. 18학번. 그때는 브레이킹을 하다가. 아, 진짜요? 네. 왜 그만두셨어요? 브레이킹이 아파가지고. 반복해도 돼요. 저 브레이킹. 아니에요. 그럼대로. 그럼대로. 근데 2학기 되면은 원래 장르를 다시 또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이 딱 2학기. 오, 맞아요. 딱 들어야 돼요. 맞잖아. 종강 파티라면 12시 지나면 또 2학기. 아, 그래. 그렇지. 그렇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학기 신입으로 아까는 목요일이었고 좀 있으면 금요일 아닌가? 몇 학번이라고 했지? 22학번? 몇 년생이세요? 02? 그래도 동생이다. 아, 나 방금 너무 꼰대 같았어. 그래서 혹시 번복을 한다면 어디로? 어디로? 워킹. 그럼 워킹으로 그러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워킹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워킹이고 비키니는 이제 비키니 겸으로 합격지 주장자가 비키니 같아. 그만해. 말 언제 났어? 나랑 말 놓자. 아, 진짜.
원하시면 중앙 광장 테라스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CC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년 뒤에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